청년들의 주거복지를 위해 올해 8월부터 시행되는 청년월세 지원 사업.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된다는데 나도 여기 해당되는지 확인해볼까? 만 19세에서 34세 무주택 요건을 갖춘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층 청년 중 보증금 및 월세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이면 오케이. 해당된다면 바로 나의 예상 지원금 확인하러 고고, 먼저 검색창에 청년월세 지원금 검색해서 마이홈 포털 클릭, 다양한 주거복지 정보 중 상단에 청년월세 지원금 클릭, 차근차근 입력할 테니 지금부터 잘 따라오세요. 먼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부모님과 거주 여부를 입력합니다. 만약 함께 살고 있다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혼인상태를 입력합니다. 청년월세 지원금을 받은 적 있으신가요? 기존 월세 지원 사업, 행복주택 입주 등으로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주택을 소유한 가구원이 있습니까? 만약 주택을 소유한 가구원이 있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재 거주 중인 임대차 유형을 선택합니다. 공공임대에 거주하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지원 제외 주택 항목에 혹시 해당되는지 확인해주세요. 해당 항목이 있다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재 자신의 임차 조건을 입력합니다. 전세주택에 거주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년가구의 가구원 수를 입력합니다. 주거급여 수급 여부를 입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도움말을 참고하세요. 모의계산 서비스는 5월 2일부터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와 모바일 마이홈앱에서도 가능하며 각 시도별 홈페이지에서도 순차적으로 게시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신청하시거나, 방문 신청을 원하실 경우 거주지의 시군청, 읍면동 사무소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기간은 올해 8월부터 내년 8월까지로 수시 신청 가능합니다. 참 어렵지 않죠? 8월 접수 전에 확인해서 미리 준비해보세요.